안녕하세요. 농밥밭TV 배미호와피 농장입니다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마늘밭을 만든 걸 보여드렸어요. 그럼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늘 세접을 이렇게 땄습니다. 마늘을 심으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심기 전에 반드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균제 이제 한번 담갔다가 꺼내는 걸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, 살균제로 이제 요걸 사왔습니다. 베노람이라고 하죠. 보시면은 마늘 같은 경우에 종구소독해서 이제 파종점 침지 20리터당 40g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물량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. 내가 얼마나 약을 얼마나 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물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. 그래서 방법이, 자, 이렇게 양파망 같은데 마늘 양이 많지 않으신 경우입니다. 마늘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통에다 하셔야 될 거예요. 큰 통에다가. 근데 이제 저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늘 하실 경우에는 요게 한, 저는 이제 한 3접 정도 됩니다. 양이. 요런 바켓을 하나 준비하세요. 준비하셔가지고, 자, 여기다 담아보는 겁니다. 딱 넣었을 때, 자, 이렇게 딱 들어가죠?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은 딱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먼저 그냥 일반 물을 딱 채우는 거예요. 자, 빨리 감기. 자,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딱 적당하겠죠? 그럼 자, 이제 요거를 이제 건져내는 거죠. 자, 이제 마늘을 건져냅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살균제를 타는 겁니다. 요 물량을 보고 대충 봤을 때한 10리터쯤 될것 같아요. 그럼 아까 저게 이제 20리터당 40g이었으니까 여기에는 20g을 넣고 희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마늘 세접을 살균해서 이제 심었어요. 근데 모자라가지고 세접을 더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세접할 때 살균제를 타놓은 게 아직 남아있죠. 여기다가 하겠습니다. 10리터 20g을 탔다고 생각하시고요. 딱 담가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좀 뜬다 싶으면은 뭘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. 돌덩이, 돌덩이. 돌이 없네. 자, 돌이 없을 땐, 자, 요런 걸로다. 자, 요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딱 담가두고, 1시간 했습니다. 1시간 이후에 그늘에서 말려가지고, 당일날 심는 게 좋다. 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굳이 말릴 것까지는 없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빠지게끔,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이제 심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1시간 후에 요거 건져서 물 빠지도록 해놓고,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이제 마늘 심는 법,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조금 이따 보시죠. 자, 1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건져내서, 자, 이렇게 물을 좀 뺄게요. 물을 빼고 한더 시간 있다가 이제 심으면 되겠습니다. 아니지? 자, 이제 밭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소독한 종자, 이거를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이제 마늘을 심으신다면은 이걸 통째로 이제 들고 와서 저 두둑에 쫙 뿌려놓고 그다음에 탁탁탁탁 심으면 되겠죠?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뿌려놔 버리면은 햇빛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늘이 많이 마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짝 그늘인데다 이걸 놓고 여기다가 좀 덜어서 쓸 거예요. 자, 이렇게 덜었습니다. 이걸 이제 가져가서 여기서 필요한 만큼 싹 뿌려놓고 심고, 또 옮겨가지고 필요한 만큼 뿌려놓고 또 심고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혼자서 하실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런 거, 스티로폼 뚜껑,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. 일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방 이제 부서지거나 구겨지거나 불편합니다. 그리고 얘가 살짝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땐 요런 스티로폼 박스 뚜껑, 요런 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마늘 심으실 때는 참 마늘 심는 건참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늘이 있죠. 이제 이게 집히면 있으면은 딱 이제 구멍에 이렇게 싹 꼽아요. 그래서 흙만 살짝 덮어주면은 뭐 끝입니다. 뭐 별거 없어요, 마늘 심는 거는.
그럼 이제 간단하게 마늘 심는 것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마늘을 그냥 쏙 집어넣어요. 이제 두둑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흙이 부드럽습니다. 그냥 쏙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살짝 이러면 끝이에요. 너무 깊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넣어도 안 되고 딱 있으면 쭉 넣고, 자, 요쯤 됐죠. 주변도 흙 딱 끝. 마늘은 심기는 참 쉽습니다. 근데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.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, 자, 이렇게 마늘을 따다가 껍데기가 이렇게 다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껍데기 이렇게 다 벗겨질 수 있죠. 이거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. 껍데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된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마늘은 심으시면 되겠고요. 저도 이제 오늘 아마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3접 정도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3, 4시간? 아, 열심히 혼자서도 한 3, 4시간이면 심긴 심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11월 말, 이제 12월 전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기 전에 마늘 심은 요 자리에 이제 부직포 같은 거 흰색 잘 덮어주셔가지고 보온 잘 해주시고요. 내년에 또 너무 늦지 않게 싹 걷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마늘은 별 문제 없이 이제 재배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년 초에 부직포 걷고 나서 추비하는 것도 이제 시기를 잘 보시고 이제 추비하시면 되겠고요. 어쨌든 이제 마늘 농사가 시작입니다. 올해 마늘 잘 심으시고요. 내년에 좋은 수확 거두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